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자, 연이 계속되는 강행군이 전국을 돌면서 국민의힘 신년 인사회 일정 그리고 중간중간 공식적인 일정으로 인해서 상당히 피로도가 많은 그런 상황일 겁니다. 오늘 강원 지역에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한동훈 비대위원장 목이 좀 쉬었다 그래요. 이제 감기가 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오전에 또 비대위 회의에 이상민 의원 또 입당 행사까지 치르면서 전국을 돌면서 국민의힘의 새로운 분위기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0일, 11일 부산 수요일 날 부산을 방문을 합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부산에서는 1박 2일, 1박 2일에 일정을 소화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산이 여러모로 엑스포 유치에 실패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시민들도 상당히 좀 마음이 힘든 그런 상황인데 얼마 전 이재명의 일탈로 이재명 때문에 부산 시민이 보이지 않는 또 아픈 상처를 안게 되었죠. 자, 그다음에 뭐또 부산은행 저 산업은행 부산 유치에 대한 부분도 민주당이 끝까지 반대를 해서 진행이 되지도 않고 있고. 자, 여러모로 민주당에 대한 생각들이 아주 화가 나 있는 부산에 이때 발 맞춰서 잘, 시기적으로 부산을 와서, 부산의 민심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계기가, 될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1일, 부산에서 비대위를 개최하는데, 10일날 부산으로 이렇게 와서 1박 2일로, 1박 2일로 부산의 민심을 다독거리면서 부산 시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11일 날 부산항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현장에서 이제 부산에서 민생 투어도 뭐 겸하겠죠. 해서 비대위 회의를 열게 됩니다. 바로 부산항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는 아시다시피 엑스포 만약에 유치가 되면 그 북항을 개발한 그 지역에서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물거품이 되어버렸죠. 자, 그래서 취임 후에 지역의 현장에서 비대위를 여는 것은 부산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부산이 정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새로운 2030년 엑스포 유치와 함께 도약을 하려고 했던 그런 게 물거품이 되면서 상당히 지금 침체 분위기인데, 거기다가 또 이재명까지 그런 일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심리적으로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11일 이틀을 걸쳐서 1박 2일로 부산을 찾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10일 날 오전에는 경남 신년 인사에 참석을 하고 바로 부산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오후 2시에 동구의 아스티 호텔에서 부산형 워커이션 거점센터에서 부산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현장 간담회도 이렇게 갖고 3시 반 일정에서는 해운대 백스코로 옮겨서 부산의 이제 당원들과의 간담회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부산 또 인사회가 진행이 되겠죠. 백스코에 3시 반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에서 또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아시다시피 지금 부산이 세 군데가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부산이 3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완전히 부산에서는 민주당의 역할이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뭐 첫째는 부산의 그 산업은행 유치를 반대하고 있고, 엑스포 유치도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부산대 병원을 폐쇄시키는 이런 일, 대놓고 부산을 거부하는 이런 민주당은 이세 가지네요. 그 마찬가지로 저세 석도 부산에서는 필요가 없는 곳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해 엑스포가 큰 차이로 사우디에게 패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로 부산의 민심들이 대통령이 방문을 해도 대기업 총수들이 뭐 이재용 삼성 회장이 방문을 해도 민심 달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금 이렇게 그나마 뭐 떡볶이 집에서 이재용 회장이 또 보여줬던 그런 것 때문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려고 했던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부산대 헬기 뭐 등등 해가 지금 정말 부산대뿐만 아니라 학생들, 시민들 모두가 멘붕이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과 함께 부산에서도 현역의 국회의원들이 대부분이 좀 교체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민심도 분명히 있습니다. 기존에 정말 배지만 달고 있는 그런 정치인들, 올드보이 같은 그런 괴상한 자들, 싸그리 청소도 하고 새로운 바람이 부산에서 일면서 지금 이 바람을 그대로 타고 올해 4월 10일 총선에 영향이 갈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쇄신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1박 2일 부산에 이렇게 방문을 했으면 새로운 바람과 함께 지금 민주당에 의해서 민심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어기와 사기와 여러 가지 의혹들이 떨어져 있는 부산에 시민들에게 저 빨간 운동화를 신고 새로운 바람과 힘을, 에너지를 불어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자, 이제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에 기존 지도부와 다른 중도적 성향, 통합적 운영을 강조한 것은 평가를 뭐 받을 만하지만 부산 쪽의 성향은 좀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쪽은 그런 메시지가 조금 영향이 있을지는 몰라도 PK 지역이나 TK 지역은 민심이 좀 다르다.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도 아울러 제가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인재영입에 대한 부분도 지금 속도를 내고 있고, 오늘 뭐 이상민 의원뿐만 아니라 여러모로 새로운 인물들이 영입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은 눈에 띌 만한 그런 확실한 영입은 지금 아직은 보이지는 않네요. 자, 그렇지만 앞으로 좀더 국민의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대신할 수 있고 정말 싸울 줄 알고 투지력 있는 그런 멋진 인재들이 좀 발굴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도 함께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성국 전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 박상수 변호사 등을 지금, 현재 이제 영입을 하고 있답니다. 영입은 되어 있는데, 글쎄요, 어떤 부분인지 저도 잘 모르는 인물들인데, 한 사람은 또 부산에 출마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박상수, 정성구. 아무튼 이런 새로운 인물들 그리고 새로운 도전, 젊음과 함께 정말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꿀 수 있고 부산에
부산의 색깔을 좀 확실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인재 영입도 필요하다. 부산도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상민 의원의 이제 입당과 함께 대전에도 이제 새로운 바람이 불 거고요. 부산에서도 이번에 어떤 그 민주당의 패착을 그냥 놓치지 말고 기회로 삼아서 세 자리 있는 저 부분도 분명히 탈환을 하고 지역에 따라서 각자 지역을 스스로 지켜내는 그런 바탕이 되길 바랍니다. 자, 한동훈 장관의 11일 부산 방문에 많은 기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탑이었습니다.